안녕하세요, 아빠곰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자동주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동주차가 현대에서 내놓은 명칭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입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란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차를 앞뒤로 움직여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고요. 이 방법이 굉장히 쉽게 리모컨에서 버튼만 누르면은 앞으로 뒤로 해서 한 번에 7m씩에서 총 두 번 14m까지 주차를 해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차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이 생각보다 쉬운데 잘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작동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소나타 차량 실내에 앉았는데요. 이 버튼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버튼이 뭐냐면은요, 지금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은 원격, 이렇게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원격 전 후진 모드, 하차 후 스마트키의 전진 또는 후진 버튼을 조작하십시오 라고 버튼이 나오죠. 아, 죄송합니다. 멘트가 나오죠. 이 멘트가 나오면은 이제 차량을 하차를 하시면 되세요. 하차를 하고 후진 주차를 눌러볼게요. 보이시죠? 차 움직이는 거. 다시 뒤로 살짝. 앞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버튼 있잖아요. 보이시면은, 네, 보이시죠? 이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이제 시동이 꺼졌어요. 이 상태에서 문을 잠그고 가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소나타 리모컨 키로 보시면은, 네, 리모컨 키 보이시나요? 초점이 맞았죠? 리모컨 키로 시동 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잠금 버튼을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보시면은 동그라미 버튼 있죠? 요 버튼을 누르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잠금 버튼을 누른 지가 약간 시간이 지났어요. 이거 상태에서 요거를 아무리 눌러도 시동이 안 걸려요. 반응이 없죠, 얘가. 보시면은 다시 눌러볼게요. 이거를 잠금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4초 이내에 누르고 2초 정도 있어야 걸리죠. 네, 보시면 걸렸어요. 이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뒤로 눌러시고 보시면은 뒤로 갑니다. 이렇게 다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지금 소나타 DM8에 처음 적용이 되었지만 앞으로 나올 그랜저, 그 다음 GV80, G80 이런 차들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좋은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점점 더 이제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정보로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아빠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